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분의 1이 벌써, 원래 12분의 1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참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떻게 지나가 버리는지 참으로 뒤를 돌아보면은 아득한데 현실을 보면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원래 새해 결심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뭐 벌써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 일은 모두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장차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마음에 두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그러면 올해는 기도와 말씀과 참된 회개의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책을 읽을 때 내가 이성으로 내 생각과 내 자유적으로 읽어가지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책을 읽는 것이 그냥 읽고 생각나는 대로 아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성경 읽을 때 소설 읽듯이 후닥닥 읽어 채워버리고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냥 세상 어떤 선생의 교훈 정도로만 깨닫게 되고 뭐 교훈 정도니까 내가 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을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이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여사로 생각해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보면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선생들이 교훈하는 같이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여기에 주님께서 나는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하러 온 사람이다.
이것을 이 말씀 중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 속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그이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범죄한 갈릴리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결국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성전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도망가면 설마 잡으러 오겠나 그래 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 군사들이 가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죽여버려. 그런 바람에 제물에 피가 튀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피가 튀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 피가 제물에 들어가도록 했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았던 모양이다. 아,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이 일으킨 하나의 불행으로 간주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죽였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걸로 도망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일으킨 불행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어 죽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람이 인위적한 거 아니냐. 그건 망대가 넘어진 것이 자연적으로 넘어졌잖아요. 어떤 바람이 불었든지 어떤 간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른 것 같은데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어요. 그냥 홍수가 나가 막 실려 죽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책망을 들어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려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책망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 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이 곧아 회개하지 않으면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특별히 심었습니다.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뒀어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요 무화과나무는 유대인 곧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라 하는 것은 바로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회개하고 성령 받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말하는 것 하신다. 회개하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이래 된다. 이래 말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다. 앞으로 될 일을 그냥 된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예수님도 너희가 망하리라고 했어요. 망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람 같으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 망할지도 모른다. 어? 주의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망한다 했어요. 그냥 그대로 결과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좀 깨달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11절에는 18년 동안 귀신들을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네 병에서 네 놓였다 하고 안수해가지고 낫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서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 안수하죠. 안 그래요? 나섰다 하고 안수합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됐어요. 사람 아니다. 나는 메시아다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또 나타내 보여줘. 그래도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낯선 것만 보고 하, 정말로 참 하나님이 이분과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낯섰다 이런 생각만이 이분이 누군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나타난 결과만 보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밖으로 볼 때는 그냥 겨자씨같이 작은 씨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새가 앉았다. 그러니까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가 되고 새가 앉을 만큼 커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속으로는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서말 가루라도 그 안에 다 부풀게 해버린다.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다. 이 말씀은 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미약해가지고 그냥 너희는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 했지만은 이것이 자라가지고 전 세계에 편만하고 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장차는 이 땅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약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기인이다 이러면 생각하고 뭐 죽고 나면 사람들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바로 전 세계에 편만해질 날이 온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25절에는 미리 준비하여 있다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라. 닫힌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 해도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 26절에는 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했지만은 27절에 가서 해가 가는 자들아 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뭡니까? 바로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 이거요. 내가 심판주다 이거요.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에 들을 권세도 있고 너희를 배척할 권세도 있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내가 심판주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사람들은 저 무슨 소리 하노? 어? 이러면서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부자 나사로에게서 부자가 그 지옥에서 내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면은 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고 내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다 했으니 회개하리라 말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도 안 믿는데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그 부자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지옥에 있는 내 형들 보기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희한테 왔다 너희 회개해라 이러면 믿겠나 이게 안 믿는다는 거지. 바로 주님이 직접 말해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자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든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었다 살았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말들이 책들로 엄매에 많이 나왔습니다. 또 간증하러 엄매를 다닙니까? 그런 믿는 사람 있어요? 거의 뭐 극소수가 그런 일 있나? 천국 갔다 왔어, 천국이 그래 좋아? 지옥 갔다 왔어, 지옥이 그래 무서워? 이러지 그게 현실로 자기 마음에 직접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얼마나 있어요? 책으로 나왔는데도 예수님 직접 보면서도 안 믿는데 책을 보고 얼마나 믿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한다고 부자 그 다섯 형제가 예수 믿겠어요? 주님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안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4절 이하에서는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까지 파송한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쳤으나 나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몇 번이나 모으라 했지만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들 돌로 치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품을 잡고 그렇게 말해 보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와서 이 전하는 것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기에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버림받아 멸망한다고. 그리고는 35절에서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바로 자기가 재림하실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만 해도 계속 내가 메시아다. 나는 구세대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지 못할 이런 모든 병 같은 거 그냥 말씀으로 고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메시아다. 이와 같이 이 13장 한 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구세주 메시아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재림주로 오실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스스로 여기서 다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년이나 같이 지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3년을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나는 다 회개했고 예수 믿는데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했어. 열매를 보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손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방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까도 말씀하신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너희는 나타내야지 회개한 바로 열매가 나타난 거라. 아니 그 열매가 우리께 없으면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 사람들 같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올 한 해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 내달랐다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산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여금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사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